어릴 때 저는 동물을 좋아했고요. 수학하고 물리학을 너무 좋아했는데 한 80년 정도 살면 이제 죽고 그걸 못한다는 생각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년 아니면 뭐 1000년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놈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게놈을 연구하려면 컴퓨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돼서 게놈하고 컴퓨터를 같이 하는 분야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게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어떤 학문, 그다음에 산업, 그다음에 문화를 포함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금속활자 있죠. 아니면 구텐베르그의 인쇄기 같은 거. 그런 거가 만들어진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것처럼 이제 게놈 해독이 이제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류가 앞으로 한 100년 정도 있으면 이때까지 상상도 못하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응용 뭐 이런 상상도 못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건들이 앞으로 게놈 혁명을 통해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120살이 자연적인 수명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해서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수명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간 수명이 옛날에 한 25세에서 몇백 년 전에 이때까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한 82세까지도 살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수명은 없고 우리가 인간이 그거를 어떻게 늦추고 그 다음에 뒤돌리냐 하는 기술이 나오는 순간 모든 인간은 선택권을 가질 겁니다. 앞으로 올해 뭐 100년, 200년, 300년을 살지 아니면 뭐 그만 살지 이런 어떤 선택권을 가진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수명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노화, 뭐 정복 연구, 그 다음에 노화를 뒤돌리는 연구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과학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버트란드 러셀, 영국의 수학자 그 사람이 쓴 책들이나 특히 그 사람 전기,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전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러셀이 그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 과학을 하는 과정, 수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일화를 소개를 하는데 저는 어릴 때 그 중학교 때 읽었는데 그게 제 이제 인생의 기본 뼈대가 됐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고 이제 인생에서 아직도 활용하는 게 뭐냐면 파라독스, 역설, 그러니까 모순에 대한 질문. 러셀의 파라독스라고 해서 그런 질문이 지금 생명학이나 수학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수학적인 논리적 어려운 문제죠. 모순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과학적인 질문하는 과정, 특히 과학적인 질문, question. 그게 대해서 저는 이걸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앞으로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모든 인간의 게놈이 다 해독된 날이 옵니다.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게놈이 해독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이유, 왜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그 기술, 그 과정에서 울산에서 우리가 만명 게놈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게놈 사업입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게놈이 무엇인지 내 건지 아닌지 뭐 국가 건지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이런 얘기를 조금 할 생각입니다.